지구과학 배우나? 안 배우나? 배우냐 안 배우나? 경도 위도 모르나? 대충 무슨 소린지는 알겠지. 나도 솔직히 몰라. 그런데 동경 145고 그 서경 170인 거 보면 그러니까 문제 이 그림에서 볼 때 어느 정도 좀 끼워 맞춰 보니까 그런 것 같아. 어느 기준이 되는 예를 들면 위에서 보면 정확한 건 아닙니다. 나중에 그 과학책 한번 찾아보세요. 내 생각이야. 여기가 기준이 되면 요쪽으로 돌면 뭐 동경, 요쪽으로 돌면 서경 이런 것 같아. 그러니까 요쪽 한쪽 방향으로 145만큼 갔어 여기가. 그럼 180 기준으로 여기는 35만큼 남은 거고 여기가 145가 간 거니까 요쪽으로는 요쪽 방향을 뭐 서경이다 그러면 여기는 요까지 170만큼 갔으니까 여기 남은 거는 10이라서 중심에서 치자면 이 각이 가지는 각은 여기 45도 이런 것 같아. 그러니까 AB가 저 뒤쪽에 기준이 있고 뭐 요쪽이 동경인지 요쪽이 서경인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가서 얘를 여기서 쳐다보면 적도 기준으로 볼 때도 얘는 45도가 되고 요 북극하고 남극을 연결한 선이랑 AB의 이 단면이랑 만나는 이 각도 45도가 되고 이런 거로 하여튼 이렇게 미리 동경 서경이 어딘지 모르겠어. 뭘 기준인가는 너네도 이때 잘 알 텐데 아예 안 배우나? 기본 그거 일 안 하나? 이렇게 했는데 했네.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. 그 다음에 A점 위치는 남이 60도고 남쪽으로 60도 그 다음에 둘 다 60도다. 그러면 얘를 단면으로 쳐다보면 이렇게 될 때 얘가 60도다. 잘 안 와닿죠. 그렇다면 요 부분을 이제 단면으로 그러니까 적도가 옆에 오도록 그 다음에 AB 단면으로 이렇게 잘랐다. 중심이다. A 위에를 A'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보자. 그럼 여기가 A', 여기는 중심, 여기는 A 지점일 때 얘가 60도다. 이런 의미겠죠. 그 다음에 지금 문제의 느낌이 뭐냐 그러면 면을 따라서 입체로 안 그렸으니까 하여튼 요 곡면의 곡선의 길이를 물어보는 거잖아. 곡선의 길인데 요 부분이 45도짜리 부채꼴이지. 요 단면 기준으로 보면 그러면 중심각이 45도인 거는 방금 이 엄청난 지구과학적 사실에 의해서 알게 되었잖아. 맞지? 그렇다면 뭐만 알면 될까? 반지름만 알면 되겠지. 얘는 원일 테니까. 여기서 원일 테니까. 그래서 이 부분에서 생각을 해보면 요건 위에서 봤을 때 45도인 거고 여기 아래에서 보면 이제는 요 부분을 기준으로 45도짜리 부채꼴인 거 맞죠? 그러면 여기가 60이고 반지름 지구본인데 지름이 16이니까 여기 반지름이 8 여기가 반지름이 8 그러면 선 내려서 생각을 해보면 여기도 60도니까 여기 반지름이 3가 알 수 있어. 됐죠? 그래서 반지름이 4인 여기 반지름이 4인 부채꼴의 고의 길이 L은 R세타 R은 4 45, 4분의 파이죠. 그래서 파이다.